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공간은 제일 풍경채 검단 4차 84제곱미터 A타입입니다. 선호도가 높은 타입인데요. 총 1048세대 중 481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침실 3개, 알파룸 1개, 욕실 2개, 거실 주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남향 위지의 단지 배치와 넓고 쾌적하게 머무실 수 있는 세련된 어반 스타일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A타입. 발코니 확장형 모델룸을 함께 만나보시죠. 들어오는 순간 가족의 삶이 시작되는 첫 공간이죠. 바로 현관입니다. 현관 바닥에는 깔끔한 느낌을 주는 포세린 타일이 설치되어 있고요. 이 공간에는 온 가족의 신발을 충분히 수납할 수 있는 넉넉한 크기의 신발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부피가 큰 생활용품 때문에 늘 고민되시죠? 이렇게 현관 팬트리가 설치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수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집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포인트죠. 현관 중문이 설치되어 있어서 소음 및 먼지 차단 효과는 물론 모던한 현관 분위기까지 만들어주니까 마음에 쏙 드실 거예요. 또 세대 내부 가스 차단, 일괄소 등 엘리베이터 콜 기능을 갖춘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도 터치 한 번으로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이곳은 상쾌함이 가득한 욕실입니다. 욕실을 잘 정리하기 위해서는 수납이 가장 중요한데요. 거울 슬라이딩 도어 수납장에 수납 공간이 여유로워서 많은 욕실용품도 깔끔하게 정리하실 수 있고요. 안전바와 메리편 콘센트, 드라이기 바스켓이 설치되어 있어 충분한 공간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반신욕으로 힐링 많이 하시죠? 반신욕을 하실 수 있는 욕조도 설치되어 있으니까요. 기분 좋게 하루의 마무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욕실 바닥은 일부 바닥 난방 적용으로 물기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공간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침실입니다. 우선 큰 창호가 설치되어 있어 채광도 만족스럽고요. 또 붙박이장도 설치되어 있어서 수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포인트 인테리어로도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대 내부 전체 바닥은 내구성이 강하고 열 전도율도 좋은 광폭 강마루로 시공되어 있어서 매일매일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또 다른 공간도 같이 보시죠. 이 공간은 아늑하고 포근하게 느껴지는 침실입니다. 이곳에서는 좋은 꿈만 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천장에는 각실마다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어 여름에도 시원하게 지내실 수 있고요. 대기 전력 차단 및 온도 조절기 또한 각 실마다 설치되어 있어서 에너지 절감 효과도 누려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발을 내딛는 순간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침실이네요. 와, 제일 풍경채가 마법을 부린 것 같은 공간이죠? 바로 주방입니다. 주방에서 가장 큰 가전인 냉장고와 김치냉장고 어떻게 설치해야 할지 고민 많으시잖아요. 이렇게 냉장고장이 있어서 딱 맞게 설치하니까 마치 하나의 예술 작품을 보는 것처럼 조화를 이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게다가 이 냉장고장 및 시스템 수납장 덕분에 추가 수납 공간이 생기니까 더 깔끔하게 수납하실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도 예쁘죠? 하부에 별도의 수납 공간은 물론
스마트폰 충전 등 가전제품 이용에 편리한 팝업 콘센트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주방 가전은 렌지 후드, 하이브리드 인덕션, 전기 오븐, 식기세척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요리하실 수 있고요. 주방 상판과 벽면은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설치되어 있어 고급스러운 분위기는 물론 깔끔하게 유지하기도 좋으실 거예요. 정리를 해도 해도 끝없는 주방용품 수납 때문에 걱정하셨다면 제일 풍경채가 말끔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이렇게 주방 상하부장이 있어서 많은 주방용품도 충분히 수납하실 수 있고요. 주방창이 설치되어 있어서 환기도 편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테일 한 스푼에 실용성과 감성까지 채워진 주방 팬트리도 보실까요? 주방용품을 수납하는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고 슬라이딩 도어와 시스템 가구를 설치해서 이렇게 와인이나 예쁜 그릇을 진열하는 주방 장식장처럼 꾸며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공간은 대형 세탁기와 건조기를 설치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여유 있는 다용도실입니다. 수전도 설치되어 있는데요. 공간이 충분해서 작은 빨래도 걱정 없이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별한 공간,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꾸밀 수 있는 유니크한 알파룸입니다. 이 공간은 가족을 위한 취미룸이나 홈트룸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손님을 위한 게스트룸이나 침실로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효율적인 수납은 물론 최적의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는 장점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공간 하나하나가 정말 마음에 쏙 드는데요. 다음 공간으로 가보실까요? 이렇게 예쁜 거실이라면 정말 늘 웃음만 가득할 것 같죠? 큰 창호가 설치되어 있어 햇살이 잘 들어오고요. 우물천장 덕분에 깊이감도 생겨서 더 넓어 보이는 효과도 있네요. 또 거실에 설치된 라인 조명 덕분에 공간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아트월도 함께 보실까요? 요즘에는 포인트 인테리어로도 아트월을 많이 하시는데요. 거실에 설치된 아트월 덕분에 전체적으로 모던하고 우아한 분위기가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맞은편과 복도 벽면 역시 아트월로 시공돼 있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한층 더했습니다. 그리고 방문자 확인, 방범, 조명, 온도 조절 기능을 갖추고 있는 홈 네트워크 월패드도 설치되어 있어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정말 온 가족이 오래오래 머물고 싶은 공간이죠? 부부 침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넉넉한 크기의 안방인데요. 안락함은 물론 조용한 느낌까지 더해져서 숙면을 취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공간은 제일 풍경채의 공간 미학까지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함께 둘러보시죠. 로망을 실현시켜드리는 드레스룸입니다. 이제 드레스룸 없는 제일 풍경채는 상상이 안 되실 거예요. 먼저 드레스룸 3연동 슬라이딩 도어가 설치되어 있어서 안방과 공간이 분리되는 효과를 줬고요. 또 메이크업을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파우더장도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파우더장은 추가 수납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서 더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레스룸의 하이라이트인 시스템 가구를 설치해서 정리하시면 부피가 큰 겨울옷은 물론 가방, 액세서리까지 완벽하게 수납할 수 있어서 정말 만족하실 거예요. 또 하나! 드레스룸의 옷과 가방을 잘 보관하기 위해서는 적정 습도 유지가 필수인 거 아시죠?
드레스룸 천정에 제습기가 설치되어 있어 옷과 가방을 변함없이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습기 걱정 없는 쾌적한 부부욕실입니다. 부부욕실에도 욕실용품을 충분히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이 설치되어 있고요. 또 샤워부스를 별도로 설치하여 항상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일풍경채 검단사차 전용면적 84제곱미터 A타입을 함께 보셨는데요. 전용면적 84제곱미터 A타입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제가 콕 집어드릴게요. 로망의 완성 드레스룸과 감각을 깨우는 미학, 주방 팬트리는 물론 공간 활용도가 높은 알파룸까지 제일풍경채가 선사하는 개성을 드러내는 설계와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특별한 낮과 밤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